트래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명기의 특정 값을 입력시켜 보겠습니다. 딤머, 포지션, 컬러, 프리셋을 통해서 플랙백에 저장을 시키겠습니다. 스토어, 클릭. 이런 식으로 연출안이 저장이 되어집니다. 클리어를 눌러 프로그램 분류를 없애고 고래 눌러 연출하는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름에도 제가 프리셋을 통해서 저장된 게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특정 조명기를 선택을 하여 값을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컬러만 204번부터 207번형 조명기를 2번 큐로 저장하겠습니다. 스토어 같은 위치를 클릭해 주시면은 크리에이트 세컨드 큐를 눌러 주시면 두 번째 큐가 생성이 됩니다. 클리어를 통해 프로그램 밸류를 다시 없애고 고를 눌러 2번 큐를 확인하겠습니다. 3D를 보시면 제가 건든 조명기만 빨간색으로 변경이 되고 나머지 조명기는 그대로 사이언 색깔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큐에는 제가 따로 포지션이나 딤머를 입력하지 않아도 1번 큐의 내용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킹은 조명기에 새로운 값이 입력되지 않는 이상 앞에 큐 값을 기억하는 기능입니다. 매번 같은 값을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값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편리한 기능입니다. 3번 큐를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지션만 방향을 변경하여 스토어 같은 위치에 클릭하겠습니다. 클리어를 통해 프로그램 밸류 없애고 다시 고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딤머 값을 넣지 않아도 포지션, 컬러 다 1번 큐와 2번 큐에 있던 값들을 기억하여 유지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